할렐루야, 병상 중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홍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16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이 세대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영생이 정확하게 누구에게 주어지는지를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기노스코는 체험적으로 소유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 이것은 부부간의 성행위에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처럼 친밀함을 통해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친밀하게 아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이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줄로 어떻게 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걸로 그 아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제대로 아는 지식이 없으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 때문에 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난다. 여러분, 그렇게도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떠날까요? 교회에서 상처를 주면 안 되지만,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에 신앙을 떠날 수는 없죠.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키워야지 이런 상처나 교회 탓으로 돌리면서 회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습관적인 죄에 빠질까요? 정말 악에 빠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아름다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죄에 빠진 자를 볼때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눈물 흘리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죄에 빠진 자신을 보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을 훼손했다고 가슴치면서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것이죠. 모세처럼 우상 숭배한 아주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황금 송아지를 섬깁니까? 아주 못된 자들이죠. 그렇지만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의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 이게 바로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아는 자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닮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지식으로 아는 자와 모르는 자에는 이처럼 큰 차이를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는요, 호세아의 외침을 들어야 돼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럼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당시 우상 숭배와 죄악에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하는 그 방책이 뭐였냐? 여호와를 힘써 알라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게는 새벽빛이 임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임재하신다. 새벽처럼 틀림없이 나타난다.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겨울비와 늦은 비,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풍요로운 은총과 축복을 얻는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임재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하나님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상에 지혜와 부유가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로 지식이 여러분을 바꿉니까?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지식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꿀 수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 지혜로는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기름 부음이 임해야 그 자녀에게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임해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불법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면서 복된 그런 변화된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와 또한 여러분, 또한 우리의 주일학교, 또 우리 주변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힘써 가르쳐야 되고 알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기본기가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시대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만든 하나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말로 나는 믿음이 좋다 여기죠. 네. 그렇지만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여호와를 향한 갈망이 없고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없고 정말로 여호와를 닮아가는 모습이 없는 그런 모습들,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힘써 여호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은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세요. 십자가를 앞두고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심도 있는 영적인 기도를 하세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예수님의 그 기도문의 내용이 하나님을 아는 자세가 나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대하는 테오도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이러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들이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시작합니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그 태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참된 자인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그 무서운 형벌을 앞두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까지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 십자가에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인내하며 내려오지 않는 것이죠. 네. 그 모욕과 그 천대와 아픔을 다 감당한 이유도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자기의 임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아버지가 보여준 것, 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만 행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행동했어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요,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은요, 거룩하신 아버지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뒤에 보면 의로우신 아버지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거룩하신 아버지, 의로우신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많이 생각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은요, 그것보다 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더 잘 표현됩니다. 천상에서도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여섯 날개로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가리면서 날아다니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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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야.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세 번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룩이라고 무려 세 번이나 표현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그 6절에 보면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사역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사역이다. 아버지의 그 이름, 이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속성을 상징합니다.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이 임재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한 그 이름은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신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음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너희들도 사랑하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분의 거룩하심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다 나타내신 거예요. 그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다시 말씀하면요,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을 보존해 준다.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보호를 받는다는 것,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 마음에 거룩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것이 그 신앙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지켜주는 것이고 영생을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이 기본기가 없으면 변질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하고, 정말로 우리의 영적 전쟁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얻도록 싸우는 전쟁인데 은근히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보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본기가 없으면 종교인, 바리새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거룩은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세상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시편 기자들, 다윗이 이런 말씀, 시편의 이런 내용을 보면은요, 주님의 이 거룩한 성품과 사랑에 빠진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매력을 알면 성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하나님, 그냥 모든 뭐 죄인이나 뭐 죄악이나 무엇이나 그냥 하나님은 그저 할아버지처럼 웃으면서 다 받아주는 하나님, 그렇게 오해하게 하고 세상에 추잡하고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세상을 좋아하게 만들어요. 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매력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편의 말씀 보면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주의 거룩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신의 인생의 등이 되고 자신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됩니다. 시편 119편 172절에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나이다. 시편 기자가 주님의 거룩한 성품, 그 계명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품에 매료되지 않으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주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를 체험적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 거룩한 그 임재와 그 아름다움, 그 욕심도 없고 불의도 없고 순수한 깨끗한 정말로 남을 위해 희생하며 아주 온전히 맑은 그분의 그 마음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말씀으로 내가 깨닫지 못하면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에 양발 딛는 거예요. 거룩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저 그냥 사랑이 많은 신인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이 거룩인데, 하나님의 매력이 거룩인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정말 차별된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으로 교제하면 그의 거룩함을, 그의 정귀함, 아름다운, 정직함, 공의로움, 의로움을 사랑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오는 곳에는 반드시 거룩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내려오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너무 압도되었을 때, 밤마다 교회 가서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 너무나 매력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많이 찾아오는 걸 느꼈어요. 목요일 날 중보기도 해가 있어가지고 기도회 인도를 하는데, 하나님 임하세요 하니까요, 정말 내적 감동이 아니라 정말 귀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이 들린 적도 있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임하겠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더니 정말 방언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환상이 터지고 성도들을 막 만지시는 하나님의 생생하게 보이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그분에 대한 거룩하심을 사랑하는 것. 그분의 거룩하심을 경외하는 것. 그런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이기심과 자아사랑이 있다면 죽기까지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온 우주를 이처럼 아름답게 만들고 질서 있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괴팍한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는 무질서와 혼돈, 더러움 속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법에 질서가 있고 정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긍휼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의 새들까지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아름답게 키우시는 가장 작은 미물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요, 정말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않죠. 왜?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그분의 풍성한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아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신실하시니까, 의로우시니까, 아름다우시니까, 독보적인 분이시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될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 하나님의 그 독보적인 그 거룩한 성품,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는 소리를 칭찬을 듣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여러 번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원리, 세워지는 원리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버지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자. 네.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임재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마음에 항상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하나님께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석적으로 하나님께 막 내가 끌려가는 느낌이 들어요.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막 갈망이 올라오고 영적인 분위기가 고치가 되고,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분의 임재와 사랑 안에 거할 수 없죠. 왜냐?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 불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가 불의가 관영하고 거룩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 선지자의 그 외침처럼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돼요. 그 힘써 알기를 힘쓸 자가 모세였어요. 항상 회막을 지어놓고 하나님 알기를 막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씨앗은 거룩이라고 하는 씨앗이었죠. 거룩을 사랑하는 씨앗이었죠. 여러분 마음에도 거룩의 씨앗을 날마다 뿌리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으면서 뿌리고, 설교를, 거룩한 설교, 회개의 설교, 청교도의 설교를 들으면서 뿌리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불의를 사랑하는 마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싸우면서, 피 흘릴까 싸우면서 뿌리 뽑아버리시고, 거룩함이 막 샘솟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줄 거예요. 거룩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 닮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남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매력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요,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믿음 만능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영적 패러다임이 뭐냐?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 믿음이 무슨 만능키가 됐어요. 요술 램프가 됐어요. 그저 믿음만 대입하면 그게 진리이고 구원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주여주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믿음이 있죠. 근데 주님을 정말로 어떻게 아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믿으라에 자꾸 집중하는데요. 더 중요한 거는요. 믿음의 대상이 어느 분인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그냥 주님을 주라고 믿기는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는 살지 않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 하였는데 우리를 모릅니까? 나너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응?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래도 주님을 주로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
그거는 주님을 제대로 아는, 그분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따른 반응인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여호와를 제대로 알고 그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분의 임재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면요. 누가복음 6장 46절처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지면 그에 따른 반응, 행함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확한 인식에 따른 반응이 산 믿음이에요. 그 반응이 안 나오면 죽은 믿음이에요. 반응이 나오는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예요. 반응이 안 나오는 설교는 죽은 설교예요. 지금 이 시대는 자의식의 과잉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분의 주권의식은 희미해지고 자의식이 강해지는 시대예요. 자기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시대예요. 그리고 정말 종교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시대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은 잘 모르고 무수한 제사만 드려 종교생활했어요. 이사야 시대에 하나님이요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사야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년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네가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인데 네가 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삶에서 죄악을 나타내면서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으면서 무수한 제사 지냈으니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종교생활로 자신의 신앙이 제대로 안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해야 될 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를 힘쓰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최고의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요 친밀함으로 나타나시고 언약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내적 치유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할 때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함으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용과 혼과 육에 불의하거나 또한 흠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동양 종교 명상 단전 후 적극적 사고 뭐 믿음 운동 심리학 전부 인간의 자아에 지나치게 비중을 갖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믿음이 좋은 거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요, 자기 자아에 집중하면서 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태도예요. 그러한 사람에게는요, 주님의 친밀하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거나 여호와를 갈망하거나 여호와를 더 의지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 종교적인 행위, 방금 얘기했던 이런 종교적인 어떠한 심리학적인 영역을 주의하세요.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영생의 기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거룩하심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내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매력을 느끼며 빠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금 큰 병이 있지만 빨리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치유기도 더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회복인 것이죠. 신앙의 회복 속에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이제 환난과 기근과 전쟁의 소리와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려고 하는 이때에 좀 우리가 그런 거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기본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제대로 알고 그분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요, 새벽빛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한 가지 목표는요, 성도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분의 속성이 온전히 거룩이기 때문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동정심으로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마귀와 죄의 일을 멸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으신 그걸 통하여 속죄하심은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나를 다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로 연합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떠한 그림자도 없게 하는 거룩한 사람, 온전히 연합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알기를 노력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또한 전교도의 책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삶의 언행심 사에 사랑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그러한 의로움으로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거룩과 성전을 더럽히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안돼 몰라 하면서 여러분 영양분 공급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내 자아와 싸우십시오.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고 삶과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힘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진정한 여호와를 아는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